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하고 천회장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내셨죠? 오늘 하루, 아직까지 금요일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달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맛있게 드시고 편안하게 쉬시면 돼요. 저도 잠시 영화 한편좀 보다가 중간에 좀 멈췄는데, 야, 보니까 좀뭐 태양의 눈물이라는 영화 있더라고. 보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야, 인간이 잔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네요. 그 아프리카, 그 나이지리아인가 그쪽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서로 뭐 어떻게 보면 인종이라든가 부족 간의 그런 치열한 그 사륙 전쟁 보면은 참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좀 해치고 죽이고 하는 거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우리 인간 자체가 너무나 독하고 독하고 무서운 존재다. 아주 진짜 말 그대로 잔인한 존재래. 잔인한 존재 같아. 인간이란 잔인한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참 뼈저리게 또 느끼네요. 영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 이렇게 뭔가 비극적인 그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보면 종교전쟁, 종교도 그래. 특히 이슬람이나 뭐 기독교나. 하여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들 보면, 종교도 보면은 다들 뭐그 안에 교리를 보면은 굉장히 선해. 뭐 사랑을 나누고 뭐 상대방한테 뭔가 따뜻한 뭔가 도움을 줄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그런 좋은 교리들이 참 좋은데 왜 이상하게 다들 싸우고 죽이니 살리니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하여튼 영화나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면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해요. 전혀 싸울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교리 안에는 왜 자꾸 인간들이 그 욕심이 문제인 것 같아. 인간의 욕심 무한하다, 잔인하다는 것을 오늘 밤에 진짜 제가 영화를 보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얘기해서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아프리카나 그런 쪽은 난리인가 보더라고요. 막 내전도 심하고 막 반군과 뭐 그 정부군과의 그런 아직까지 전쟁, 전투, 치열한가 봅니다. 하여튼 우리는 참 행복한 나라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비하면은 지금 나라가 참 따뜻하고 부강하고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없으면은 진짜 당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우크라이나 보면 알수 있잖아요. 힘이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일단 그 테슬라를 한번 봤어요. 테슬라 요즘 테슬라 주가 많이 빠져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올해 사업개미들이 그 많이 또 매수를 했죠. 근데 수익률은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마이너스 69%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올해 사업개미들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순매수 상위 12종목이 모두 급락을 했어요. 모두 급락을 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주식 투자했다가 다들 지금 반타작 이상 난 거죠. 그 순매수 상위 12종목이 모두 급락을 했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테슬라의 주가는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올해 또 기술주들이 반등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도 결국 꺾이다 보니 레버리지 투자에 활용된 그런 자금 절반 이상이 증발한 겁니다. 그 예탁 결정해 보면은 올해 연간 국내 투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주식이 테슬라라고 하죠. 27억 4,371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4,653억이야. 하여튼 많이 매수했어요. 하지만 투자 성과는 참혹합니다. 그 테슬라 주가는 이 기간에 399.93달러에서 121.82달러로 69.54% 정도 하락을 했고, 이렇게 주가 급락으로 테슬라 시가총액은 6,700억 달러 이상 줄면서 세계 시총 10위권 밖으로 떨어집니다. 다만 투자자들은 테슬라 반등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학개미는 오너 리스크하고 수요 감소 등의 우려로 테슬라 주가가 한37% 정도 하락한 12월에만 1억 4,730만 달러를 이제 추가로 사들이는 거예요. 테슬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나스닥 100 지수, 그 수익률 3배로 추정하는 게 있어요. 프로시어즈 울트라 QQQ, TQQQ ETF인데, 순매수 규모가 26억 9,731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4천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한해 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테슬라랑 TQQQ를 사들인 액수만 해도 6조 8,557억이에요. 이게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그 리스크 요인에 아주 짓눌린 그 TQQQ의 주가 하락폭이 79.78%,
거의 한80% 빠진 거야. 80%.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짝. 한때 뭐 TQQQ 그거 사면은 매수하면은 막 떼돈 벌수 있다 해가지고 그때 막 광풍일 때 다들 고점에 물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계 투자은행들의 그 낙관적인 전망이 지수 하락 이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가 잇따랐고 올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빠짐없이 이렇게 TQQQ는 국내 투자자 순매수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죠. 또 연간 최대 손실을 기록한 종목이 순매수 3위 오른 그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배짜리예요. 쉬어즈인데 SOXL입니다. 티커가 ETF인데 이건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수익률 3배로 추정해요.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샀어요. 엄청 샀어요. 이것도 한 16억 3,577억 달러 많이 샀죠. 했는데 처참합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 86.59%예요. 마이너스 86.59%. 연초에 72달러 선이었는데 주가는 기준 29일 기준 9.67달러를 기록합니다. 야, 72달러짜리가 9.67달러예요. 하여튼 글로벌 반도체 업황 역시 연초 전망과 달리 주요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수급 불균형에 따른 침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밖에 순매수 10위권에 든 단일 종목이 엔비디아 6억 5,220만 달러, 그리고 애플 5억 597만 달러, 알파벳 4억 5,053만 달러 이렇게 많이 샀어요. 아이온 Q 3억 369만 달러. 모두 기술주였어, 기술주. 완전 기술주들이 처참합니다. 그나마 애플 주가가 하락폭이 작네요. 마이너스 28.79%. 그리고 아이온 Q도 장난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79.74%. 거의 80% 정도 빠졌습니다. 아, 진짜 미국 주식 하면은 다 성공할 줄 아는데,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처참하다는 겁니다. 일단은 뭐좀더 봐야겠죠. 아직은 수익을 낼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처참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있더라고. 재밌는 사람인데, 이분 보니까. 뭐, TQQQ 아니고, 테슬라 3배짜리 하는 것 같아요. 테슬라. 이 테슬라에 그 투자하는 유튜버더라고요. 뭐, 머스크의 그 꿈을 믿고, 테슬라의 성장을 믿고 투자한 유튜버 같은데 3배짜리를 아주 제대로 투자한 것 같아요. 3배짜리. 응? 3배짜리 투자해 가지고 인증을 했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거 뭐 영상을 이런 식으로 노출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봤더니 4억 3천 투자. 4억 3천. 이 4억 3천만을 투자했는데 평당가 5.8달러 할때 3배짜리 레버리지죠. 레버리지. 응? 레버리지 TSL3네요. 이거니까. 야, 3배짜리에다 그 테슬라 3배짜리 레버리지 투자를 했더니 절대 팔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했대요. 과연 얼마가 됐을까? 응? 야, 얼마 됐을 것 같습니까? 결국은 540만 원이 됐던 거네. 540만 원. 응? 540만 원이 됐다. 5.8달러 약 8천에 샀던 테슬라 3배짜리 그한 주가 현재 0.07이야. 0.07. 그한 90원이래도 90원. 우리 돈으로 90원 낸 거죠. 90원이 됐다. 응? 그래서 예를 들어서 6만 1000주 샀으니까 6만 1000주 곱하기 90원이니까 540만 원이라는 거네요. 결국은 4억 3천만 원이 540만 원이 됐다. 마이너스 98.5%.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3배짜리 아까 TQQQ도 거의 뭐한80% 손실인데 이 테슬라짜리 또 테슬라도 3배짜리 레버리지 땡겼더니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5억 응? 야, 5억 4천만 투자 3 4억 3천만 투자했더니 540만이 된 거야. 4억 3천을 투자했더니 540이 됐다. 540만 원. 여러분들 잠 자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야. 욕심 부리면 안 되고 레버리지 뭐 3배짜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전 그러니까 결국 상승장의 레버리지나 아니면 하락장의 인버스 이런 거 그렇게 좋진 않아요. 웬만한 담력이 없으면 하면 안 돼. 가장 무서운 게 그거야.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튜버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하다가 이렇게 물려버리면은 거의 마이너스 98%야. 거의 뭐 그냥 종이 쪼가 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기업에 투자하는 건 괜찮아요. 뭐 테슬라 투자한 건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과한 욕심으로 하면은 힘들다는 겁니다. 알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욕심을 버리고 그 기업을 알아가면서 차분차분하게 이제 멀리 간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렇게 투자해버리면은 멘탈이 나가가지고 투자할 의욕도 안 내고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포기를 한다고. 알겠죠?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진짜 4억 3천이 540만 원이 되는 이 놀라운 이 변화, 이 마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이런 영상이 아니라 이런 자료들이 좀 떠돌아다니더라고요. 하여튼 테슬라 때문에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겪고 있어요. 천 회장은 늘 강조했는데, 저는 테슬라 같은 그 기업에다 투자를 하라고 말을 안 해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제 아는 지인한테도 이 테슬라 1000달러일 때 팔으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이 팔았으면 좋았는데 못 팔아가지고 지금 손실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 하지 말라고. 차라리 그냥 애플이 나, 애플. 미국 주식은 애플이 나요. 그냥 안전빵으로 가야 하는데 왜 이게 테슬라인지 모르겠어. 테슬라가 뭐 나쁘다기보다는 CEO도 보면 알잖아요. 좀 헛짓거리 하고 다니고, 쓸데없는데 간섭이나 하고. 아, 자기 사업에 충실해야지. 응? 안 그렇습니까? 기업 오너가, CEO가 엉뚱하지도 않으면 되겠어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리 자기가 욕심이 좀 강하고 공격적이라 하더라도, 레버리지나 세뱃돈이 될수 있으면 하지 마라. 하고 싶으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 기업을 제대로 알고 해야 돼요. 알겠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데, 우리도 이런 사실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투자는 섣불리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쉬시고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